검은 카라꽃의 비밀. 소문을 듣고 체육관으로 간 주주와 친구들. 포이즌과 스톤을 놓고 대결하게 됩니다. 그 틈을 타 체육관에 있던 스톤을 훔쳐 달아나던 다람이를 막아선 아이린. 탁월한 운동신경으로 스톤을 붙잡아 기억을 되찾고 시크릿 플라워 멤버 아이린으로 돌아옵니다. 아이린이 스톤을 발견해서 정말 다행이야. 아이린에겐 어떤 능력이 있을까? 스마트폰에 스톤을 장착해보자. 그래, 궁금해. 빨리 해봐. 아이린에게 딱이야. 잘 어울려. 아이린, 스마트폰을 작동해봐. 우리가 포이즌보다 먼저 샤샤의 마음을 돌려놔야 해. 좋은 방법이 없을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샤샤가 처음 우리에게 마음 열었을 때를 생각해봐. 샤샤는 처음에 우리 음악을 비난했지만 속으로는 무척 좋아했다고 그랬어. 그래! 음악이야! 샤샤라면 음악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샤샤랑 함께 연주했던 음악을 들려주면 우리를 기억해낼지 몰라. 샤샤만 기억이 돌아오면 우린 진정한 시크릿 플라워 밴드가 되는 거야. 여기들 모여있었네. 이제 샤샤만 남았다고? 너희들 마음대로 될까? 샤샤에게 나쁜 짓을 했다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샤샤가 제 발로 내게 오게 될걸? 샤샤가 기억을 못한대도 샤샤는 분명 우리 친구야. 우릴 선택할 거라고. 과연 샤샤가 지금도 너희 친구일까? 당연하지. 두고 보면 알겠지. 샤샤가 내게로 오는 순간 너희도 웃음을 잃게 될 거야. 돌이 된 동아나라처럼. 이 부분에서 자꾸 틀리네. 안녕. 샤샤? 이 곡은 우리가 함께 연주했던 거잖아. 기억나? 이런 유치한 곡을 내가 연주했다고? 그럴 리가 없어.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도 넌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좋다고 우리랑 함께 연주했어. 나 지금 콩쿨 준비로 무지 바쁘거든. 제발 날 방해하지 말고 나가줘. 완벽해! 난 자꾸 이 부분을 틀리는데. 같이 해볼까? 하나, 둘, 셋! 우린 음악으로 잘 통하는 것 같아. 매일 같이 연습할까? 정말? 그래줄 수 있어? 천재 소녀 샤샤와 연주하다 보면 나도 많이 배울 거야.
샤샤! 제 말을 믿지 마! 쟤는 사실! 쟤들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연습하자. 시간 아깝다. 꽃을 꺾으면 어떡해요? 꺾으면 좀 어때? 이렇게 예쁜데. 빨리 가요. 늦겠어요. 오늘부터 바이올린 그만둬. 네? 바이올리니스트보다는 변호사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 갑자기 변호사라뇨? 아, 배고파. 우리 햄버거 먹으러 가자. 햄버거요? 패스트푸드는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엄마가 왜 그러시는 걸까? 햄버거 10개랑 콜라 5개, 프렌치 후라이 8개 주세요. 아, 배고파. 빨리 주세요. 맛있겠다. 샤샤, 변호사가 아니라 요리사가 되는 게 좋겠다. 네? 빨리 먹고 가서 요리학원 등록하자. 어머, 얘! 조심해야지! 전 똑바로 가고 있었는데... 미안! 빨리 나가요, 엄마! 그래, 가자! 빨리 가서 요리학원 등록하자! 요리학원? 아니... 갑자기 요리사라니! 엄마, 오늘 정말 왜 그러세요? 요리사는 너랑 안 맞겠지? 플로리스트가 좋을 것 같네. 네? 우리 꽃 사러 갈까? 샤샤는 우리랑 연주하는 것보다 포이즌의 바이올린 연주를 좋아했어. 아직 기억을 찾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바이올린 연주에 공감하는 게 당연한 거야. 샤샤가 영영 우릴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가끔 얄미울 때도 있지만 사랑스러운 샤샤가 너무너무 그립단 말이야. 언니! 됐거든요? 자... 기억을 되찾을 방법을 찾아보자. 다 됐다. 짠! 시크릿 플라워 멤버를 위한 우정 팔찌야. 오호, 예쁜데? 샤샤 것도 만들었는데 언제 줄 수 있을까?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야. 꼭 샤샤에게 팔찌를 줄 수 있을 거야. 안녕. 안녕. 언니! 어? 샤샤! 의진아 언니, 같이 가자. 샤샤랑 포이즌 완전 친해 보여. 우리는 포이즌에게 속지 않아서 기억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샤샤에게는 기회가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처럼 좋은 언니를 두고 어떻게 포이즌 손을 잡을 수가 있어? 주주, 네 마음은 알지만 지금은 질투할 때가 아니야. 포이즌에겐 분명 꿍꿍이가 있을 텐데. 그래, 샤샤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손에 넣으려는 거야. 포이즌? 만들지 않을 거야. 친구가 된 포이즌과 샤샤. 주주, 릴리, 로사, 아이린까지 이제 남은 시크릿 플라워 멤버는 샤샤뿐입니다. 샤샤의 기억을 되찾으려는 친구들의 노력과
시크릿 플라워 밴드의 완성을 막으려는 포이즌의 음모. 하지만 샤샤는 바이올린으로 친근하게 다가오는 포이즌에게 마음을 빼앗기는데요. 과연 주주와 친구들은 포이즌의 음모에서 샤샤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종이 치면 샤샤에게 가보자. 샤샤가 자리에 없어. 설마 또 포이즌과 있는 건 아니겠지? 밖에 나가서 찾아보자. 응. 어서 가보자. 응. 아무것도 모르는 샤샤를 꼬드기다니. 우리가 샤샤에게 다가갈 틈도 주지 않아. 샤샤는 똑똑한 아이야. 어쩌면 포이즌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지도 몰라. 불행히도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아. 저길 봐. 포이즌은 계획적으로 샤샤에게 접근하고 있어. 우리한테도 작전이 필요해. 어떤 작전? 좋은 생각이라도 났어, 주주? 우선 빵부터 먹자. 뭐? 배가 든든해야 좋은 생각도 나고 힘도 나는 법이야. 그래야 포이즌하고 싸울 수도 있잖아. 주주 말도 맞네. 천천히 먹어, 주주. 내가 이렇게 많이 먹는 건 다 마법의 힘을 오래 쓰기 위해서야. 완전 단짝이야. 저렇게 즐거워하는 샤샤를 본 게 언제였지? 왜 그렇게 집중을 못하는 거야, 샤샤? 엄마 때문에 걱정이야. 엄마가 왜? 요즘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셔. 딴 사람 같아. 엄마가 샤샤 뒷바라지 하느라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 어?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생활이 재밌을 리가 없잖아. 지금 그런 한가한 소리 할 때가 아니라고. 다람, 샤샤 엄마의 카라꽃을 빼앗아. 내가 꽃을 좋아하겠어? 카라꽃 안에 스톤이 있어. 당장 카라꽃을 빼앗아. 샤샤, 마음이 복잡할 때는 무조건 연습만 한다고 되지 않아. 집중해서 딱 한 번만 해보고 가자. 미안해, 나 때문에. 우리 사이에 미안하기 없기. 단 한 번이지만 집중해서 잘해볼게. 포이즌이 너무 붙어다녀서 샤샤 근처에도 갈 수가 없어. 시크릿 플라워가 완성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해도 포이즌이 샤샤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같아. 이제 남은 시크릿 플라워 멤버는 샤샤뿐이니까. 좋은 수가 없을까? 아무래도 다 말해야겠어. 포이즌이 마녀라는 거. 그랬다가는 주주 너의 정체도 밝혀지잖아. 어쩌면 그게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라. 말한다고 샤샤가 믿어줄까? 진심은 통한다고 했어. 누가? 룰루가. 얘들아, 저길 봐. 어? 샤샤 엄마네? 샤샤가 아직도 포이즌하고 연습 중인가 봐. 그 옆을 봐, 저기. 어? 변신해서 샤샤 엄마를 구하자.
시크릿 셀카폰 바람의 힘. 시크릿 화장대 치유의 향기. 괜찮으세요? 엄마! 너희들 샤샤 엄마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너무해! 무조건 화내지 말고 우리 말 좀 들어봐. 당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지금 뭐야?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마녀가 된 거야? 이젠 비밀을 털어놓아도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어떡하지? 지금까지 릴리, 로사, 아이린이 선한 마음을 사용해서 스톤을 손에 넣고 스스로 모든 기억을 되살린 것처럼 샤샤도 스스로 깨우쳐야 돼.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 주주, 우리 모두 기억을 되찾았잖아. 샤샤도 꼭 우리와의 추억을 기억해낼 거야. 포이즌이 스톤을 손에 넣었으니 동화나라에도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이야. 우리 동화나라에 가자. 동화나라에? 응, 맞아. 동화나라가 정화되면 포이즌의 힘이 약해질 수도 있잖아. 그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너무 삭막해. 그래서 우리가 온 거잖아. 나까지 힘을 보태면 더 강해질 수 있을 거야. 그래, 지금 우리는 함께잖아. 힘내 주주. 이제 오면 어떡해.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기다리다 돌이 되는 줄 알았어. 우리도 바빴다 뭐. 그리고 넌 지금도 이미 돌이잖아. 빨리 연주를 해. 이번엔 팔까지 풀려나게 해주는 거야, 알았지? 그건 해봐야 아는 거라고. 어서 연주를 시작하자. 부드러운 피아노 멜로디 잠든 꽃봉우리를 깨우네. 감미로운 바이올린 선율 꽃잎들이 길지게를 켜게 하네. 지링 지링 지리링 범범범 둠둠둠둠 리듬을. 소용없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이제 음악도 안 통하나 봐. 내 팔 아직도 굳어있잖아. 다시 해봐. 다른 거라도 해봐. 포이즌 손에 스톤이 들어가서 정화가 쉽지 않은 것 같아. 이제 포이즌이 단 하나의 스톤도 가져가선 안 돼. 그랬다간 동화나라가 더 위험해질 거야. 엄마가 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차차 좋아지실 거야. 힘들겠지만 내가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마. 정말 고마워, 포이즌 언니. 이럴 때 나 혼자였다면 펑펑 울기만 했을 거야. 아까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주주를 조심해야 돼. 응. 걱정되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나랑 함께해. 알았지, 샤샤? 응. 언니랑 꼭 붙어 다닐 거야. 이제 그 애들도 꼼짝 못할 거야. 나만 믿어.